제가 오늘 라이브 경매에 공식적으로 첫 데뷔하는 날인데요. 경매사의 꿈을 가지고 서울 옥션에 처음 들어왔던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에는 정말 막연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단상에 올라가는 날이 오다니 너무 떨리고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와 모의 경매를 진행하면서 경매를 하는 과정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왔고 수석 경매사분들로부터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늘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진행하는 부분은 주류 섹션인데요. 와인, 위스키, 샴페인, 꼬냑 모두 어려운 발음이 많습니다. 발음을 꼬이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특히 연습했어요. 요즘에는 서면과 현장, 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비딩하는 국내의 손님들도 점점 많아져서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응찰들을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해서 트레이닝 해왔습니다. 저의 순간의 손짓과 말 한마디를 통해 손님분들이 원하는 작품을 거래하신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작은 시작일 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몇 없는 경매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